유아한테 들어오라고 카톡 좀 해줄래? 이거 워크북 안에 잃어버리지 말고 나머진 것까지 다 나왔을 때 한꺼번에 찍어서 다 읽거나 해줄게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컴마 컴마는 일단 언제나 묶어서
해석할 때는, 첫 해석할 때는 무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알려진 사실이야, 알려진 사실. 알려진 사실. 재난에 대해 알려진 사실,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주어가 이렇게 있고, fact, shows니까 이거 수일치 주의하시면 됩니다, 수일치. 대기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Disaster preparation. 재난 대비는 is not the same. 같지 않다. 뭐, 와. 자, the same은 항상 as로 이렇게 비교 대상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The same은 as로 비교 대상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영작할 때 주의해 주시면 돼요. 뭐랑 같아? Disaster rehearsal. 그 재난 리허설과 다르다. 재난 리허설과 다르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게 주제 문장입니다. 그래서 재난 준비와 재난 리허설은 다르다. 재난 준비와 재난 리허설은 다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우리 무시했던 without 부분 한번 볼게요. without knowing precisely.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어떻게, 지금 precisely 이거 주의하세요. 주의, 부사, 부사주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채로 뭐가, what those contingencies will be. 그 비상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어떤 것이 될지 모르는 채로. 자, 이제 what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어법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것이 의문사인지 관계 대명사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뒷문장이 불안전하다에만 봐주시면 됩니다. 불안전하다. 뒷문장 불안전하다. 오케이. 그리고 이 what이라는 친구는 관계대명사든 의문사든 명사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show에 대한 명사다, show에 대한 목적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show가 아니고 knowing이요, knowing. knowing에 대한 목적어다, knowing what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what을 어법 문제 낼 때에는 항상 등장하는 라이벌이 which밖에 없어요. 그리고 what이나 what 자체가 명사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형용사 역할하고 있는 which는 들어올 수 없다. 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자, no matter how many mock disaster. 근데 mock이라고 하는 것은 모의예요, 모의. 모의. 정확히 말하자면 흉내낸다라는 말이야. 자, 그래서 no matter how, 아무리 many mock disasters, 그 모의 재난이 are staged, 고안된다 할지라도 뭐에 따라서 prior plans, 이전의 계획에 따라 고안된다 할지라도, 할지라도 the real disaster will never mirror, mirror 요게 동사지. 자, reflect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반영해 주지 못해요. 뭐를, any one of them,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반영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넓은 의미의 주제였는데 이렇게 확장되는 문장에도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다 붙지 말고 여기다가 그어보자. 그러면 아무리 많은 모의 재난이다라고 했는데, 자, 모의 재난, 목 디제스터랑 같은 거 어디 있어요? 목 디제스터랑 같은 듯? 한 문장에 리허설, 리허설? 그래요. 얘랑 같아. 오케이? 얘랑 같아. 얘는 지금 뭐 다르다. 목 디제스터, 목 디제스터 리허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디제스터 프레퍼레이션인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다? 실제로 정말로 그 재난들을 대비해 주지는 못하더라. 이를테면
쌤 초딩 때 지진 대비한다면서 맨날 그 머리에 그 양푼이 같은 거냐 뭐 야는 냄비 같은 거 쓰고 나가는 그거 했었거든. 쌤 초 1, 2학년 때. 근데 실제로 지진 나면 그렇게 나가요? 너도 나도 먼저 나가려다가 누군 깔리고 하겠지. 그 다른 학교에서도 얘기했었던 건데 그 대구 지하철 참사 났을 때도 화재가 나니까 사람들이 입구로 이렇게 다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못 나가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아무리 그 연습해도 그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이 말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Disaster Preparation Planning is more like training for marathon than training for high jump competition or sprinting event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것은 비유 그리고 같은 표현 우리 잊지 말자. 비유와 같은 표현을 잊지 말자. 자, disaster preparation 재난 대비 계획 세우기는 훈련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재난 대비 여기서 말한 disaster preparation인 거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다시 이것이 뭐와 같다? It's more like training for a marathon.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재난 준비, 재난 대비는 마라톤과 같고요. 그 다음에 재난 리허설은 첫 번째로는 모의 재난 이거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보다 Training for a high jump competition or sprinting event. 높이뛰기나 단거리 달리기와는 다른 마라톤 경주와 같다. 다 쓰셨습니까? 마라톤 경주와 같다. 자, 그래서 사실 높이뛰기나 단거리 점프를 저 재난 리허설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비약인 것 같아서 일단 납득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마라톤 러너,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은 do not practice 연습하지 않아 모함으로써 running the full course of 26 miles. 자, running the full course of 26 miles라고 하는 것은 재난 리허설인 거예요. 재난 리허설. 재난이란 마라톤이라는 재난을 연습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 뛰어보는 거야. 지진이라는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야근 대비 쓰고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다 해보는 거야. 근데 실제로도 그렇겠냐라는 거지. Rather 오히려 they get into shape. Get into shape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만들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뭐함으로써 running shorter distance and building up 내려가겠습니다. 빌딩 업 their endurance with cross training. 자, 크로스 트레이닝을 통한 지구력 훈련 혹은 지구력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running shorter distance랑 building up their endurance 크로스 트레이닝이 재난 준비에 해당하겠다라는 말. 재난 준비에 해당하겠다. 그럼 과연 그 재난 준비라는 게 뭐냐, 재난 대비라는 게 뭐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냥 비유로 끝나버렸거든요. 읽어보시면은 If they have prepared successfully 그들이 성공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Then they are in optimal condition. Optimal 어기 대비 최적의 라는 뜻입니다. 최적의 상태가 된다. To run, 달리기에. Run the marathon over its predetermined course. Run the marathon을 run over. 달리는 거야. 그것에 미리 정해진 코스들을. 그리고 그 길이를. Assuming a range of weather condition predicted or not. 뭐한 채로 날씨 조건이 예측이 되던 안 됐던 간에
This is normal marathon prepar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재난 준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재난을 대비할 그러니까 재난을 내가 다 겪어보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재난을 대비할 준비, 언제든지 재난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disaster preparation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뭐 추론 문제 같은 거 냈을 때 나는 재난 연습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어요, 이런 훈련을 받아봤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 지문과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였나? 그러면 한번 구조와 한번 해볼까요? 자리들 있나요? 재난대비는 리허설과 다르다라는 첫 문장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난대비가 리허설과 다른 이유는 아, 저 거 뭐 한 거야? 마지막 바로 재난 대비도 그렇다.
뭐 이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서 대피를 맨날 맨날 해봤자 그냥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좋을 것이다 인데 그럼 그 대체 그 준비가 뭔지는 말도 안 했어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글이다 정도로 우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while reflecting on the needs of organizations, leaders, and families today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reflecting on, reflect on 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한 단어로 reflect 자, 그 reflect on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반사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을 reflect on이라고 하면은 한자말로 이씨 숙고하다라고 하는데 숙고하다 숙고하다가 무슨 말일까? 깊이 생각하는? 깊이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깊이 생각해요 뭐에 대해서? Needs of organization 조직 지도자 그리고 가족들의 오늘날 We realize that 자, we realize that 해서 이제 주절 나옵니다, 주절. 그럼 여기가 다 부사절, 분사구문절, 부사절.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 혹은 생각하는 반면에.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는 문맥상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은 왠 정도 될 것 같고요. 생각할 때, 우리는 realize, 깨닫습니다, 세디아를. On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라고 했는데 유니크라는 것 같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독특한 이유가 왜 그렇다라고 했지? 유니라는 게 하나라는 뜻이라서 하나밖에 없어서야. 그래서 독특한 혹은 유일한 특성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inclusivity 포용성이다. 별표별표. 여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반대말이 익스클루시비티도 나오는데 그거 두 개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지금 문맥상 단어가 어떻게 FC 표현되고 있는지 그거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조직 혹은 지도자, 가족 어떤 이런 집단에서 포용성이 있다라는 거야. 포용성이 있다라는 건데 왜 그러나? 왜냐하면 포용성은 support, 지지하고 있는데 what everyone ultimately wants from their relationships라고 얘기했고, 자 목적절 이끌고 있습니다. 목적절 이끌고 있습니다.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관계대명사가 좋겠지만 이게 의문사든 관계대명사든 필요 없이 어떻게 여기 지금 want 다음에 목적어가 없는 불안정한 문장이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들을 포용성이 지지해주기 때문이다. 포용성이 지지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뭐야? Collaboration. 쌤 기출 문제에서 이거 있었어요. 코퍼레이션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없대. 주변 생각하는 거 아니? 응 맞아. 근데 바꿀 수 없다고 기출에 나왔어. 근데 그 원래는 맞다고 하는 게 맞는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 자, 컬래버레이션은 이제 구성원이 같은 목적을 가질 때, 구성원이 같은 목적을 가질 때, 뭐 BTS랑 블랙핑크가 앨범 발매를 했다. 그러면 똑같이 인기를 얻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그러면 앨범 콜라보레이션이 돼요. 코퍼레이션은 구성원이라기보다도 리더의 목적에
리더의 목적의 구성원이 따름. 뭐 이를테면 비행기 탔을 때 안전 수칙 얘기해놓고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목적은 기장과 승무원, 우리는 거기에 협조만 할 뿐. 그래서 똑같은 협력인데 쓰는 단어가 다르다라는 논리였어요. 네, 이렇게 치사하게 되지 않겠지? 아, 저 동문 이렇게 할 수도 있으려나? 글쎄, 쌈통으로 봐야죠. 아, 이렇게 치사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이 포용성을, 포용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협력을 통한 자신들의 목표 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협력을 통한 포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옛 나왔네. 옛. 문장이 너무 길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밑줄 형광펜 그어볼게. 중간 대시로 해둔 거 누가 무시하셔도 좋고. 언제 끝나? 그래서 문장 하나가 너무나도 길어서 순서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읽어 보실 건데. 자, 그러나, 예, 그러나, the majority of leaders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어법 하나 보도록 할게요. The majority of라고 했을 때, majority라고 하는 것은 다수, 대다수라는 뜻인데, 대다수라는 말은 전체를 표현하는 말인가요? 아니지. 그럼 얘는 부분 표현에 들어가요. 부분 표현. 부분 수량 퍼센트 분수 어디다 수일치하라고? 뒤에다 하라고. 그러면 the majority of는 얘는 형용사가 되고 leaders부터 여기까지 주어가 되면 수일치가 R이 되는 거야. 수일치주의라고 적어보자. 오케이. The majority 단수처럼 보이는데 is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다수의 지도자, 조직, 그리고 가족들의 대다수는 are still using the language of the old paradigm. 낡은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낡은 패러다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냐면 in which one person에서 이 대시 표현 일단 무시할게요. 일단 무시하시고 한 사람이요 makes all the decisions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ir decisions rule with little discussion, little discussion, little little 어휘주의 or inclusion of others. Little discussion or inclusion이에요. 이거 little with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현과 이제 적은 토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이 적은 채로 그들의 결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를 초래하면서? Inclusivity, 배타성을 초래하면서. 배타성을 초래하면서. 자, 이 문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 조직은 이제 그 협력을 위해서 포용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소수의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 결국 배타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배타성이 있는 집단에서는 사람들이 콜래버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코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어른말 따라가지고 우리 그냥 따를 뿐. 어른 지시에 협력할 뿐. 오케이? 네. 이미치에서 시작한 거는 이미지였나요? 이미치? 아, 이미치 여기.
그리고 그, 뭐 아니지? 그리고 이니치라는 것도 우리가 왜 이게 선행사가 이렇습니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그 이 말하는 사람들의 관념상 공간의 의미다. 이니치 들어올 수 있어. 외어로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 랭귀지라고 하는 선행사는 관계 부사로 외워 봤습니다. 자, 그럼 무시했던 것부터 읽어볼게. 한 사람인데 그 누구냐면 연장자, 가장 교육받은 자 혹은 가장 부유한 자의 결정이 모든 결정을 하고 그들의 결정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를? 거의 없는 토론과 그 다음에 거의 없는 포용성을. 그래서 결국 배타성을 이끌어갈 것이다. 그 집단은 포용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소수의 리더들 때문에 배타성이 발생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니? 그럼 나머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갔어? 자, 오늘날 이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원펄슨이에요. 이 사람은 크피어 디렉터, 감독, CEO 혹은 다른 이제 연장자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고위 관리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there's no need,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for others to present their ideas. 같이 묶어버리세요. 자, for가 계속 먼저 나와서 우리가 항상 오해를 하는데 의미상의 주인과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필요가 없다. 뭐 할 필요? To present their ideas.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생각. 누가? 다른 사람들이. 표현할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배타성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거고. Because they are considered inadequate. 자, 어법. 어법주의. 자, consider 나오면 이제 뒤에 형용사 계속 나오는 거 이제 좀 알겠어요? 어떻게 할까? This person 혹은 people 정도. 자, 요 문장이 어떤 거야? 오형식이 어떤 거야? 오형식.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서 여기에 지금 뭐만 온다? 형용사만 온다. 오케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주어는 상관없잖아. 얘 주어를 빼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저 자리에 부사가 들어올 수 없다. 이거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사가 들어올 수 없다. li 붙을 수 없다. 보어니까. 주격 보어로 바뀐 거예요. 진우야, 보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에디킷을 이렇게 부사로 변형을 하든지 아니면 반대말이 에디킷, 적절한 요런 반대말들을 넣어서 어휘 문제를 낼 수 있겠습니다. adequate, appropriate, proper. 다 알고 있는 단어지. 필수 단어지. 몰랐던 단어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부터 어떻게? 안 돼요. 반대말이니까 안 돼요.
어휘 대비도 되고 어법 대비도 되는 저 인에디퀏 무조건 기억하셔라. 근데 어른다 응? 근데 어른다 considered라고 하면 반대말 써야 They are not considered adequate. 적절한 걸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네요. 근데 어휘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보통 요 그 공간만 바뀌니까. 그러면 여기도 해야겠네. 낮주의까지 현준이의 의견대로 낮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안 보여? 업 어프 로 create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 썼어? 여기서는 지금 이제 베타성이 발생했고 베타성이 발생하는 이유까지는 설명한 거예요. 베타성이 발생하는 이유까지는 설명을 했다. 왜 이렇게 질문이 길어요? 다 왔네. 자, 그래서 yet 그러나 또 나왔어. Researcher shows that 데디아를 보여주고 있는데 exclusivity 베타성 문제 해결에서의 베타성 We even with genius 심지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사 주어 동사 멀어요. 베타성은 is not as effective라고 했는데 as 사이에 이 형용사 부사 어떻게 구분하라고 쌤 얘기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누구 그럴까? 이수현 어떻게 구분하죠? as 사이에 거 뒤에 거 as inclusivity 무시하고 as를 빼고 봤을 때 네 보호 역할이면 형용사 아주 탁월한 대답이에요. as 지우시면 돼요. 오케이. as 지웠을 때 is 다음에 올 수 있는 품사 뭐예요? 형용사. 보호 들어가야 되니까 보호 자리에 있어야 할 형용사가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비교 대상일 뿐이다. 그럼 다시 베타성은 비교 대상이 포용성만큼이나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베타성은 포용성만큼이나 효과적이지 않다. 아이고 틀린 거 그대로 봤는데 이거 인 붙여주세요. 인위치. 자 그럼 그 포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그 포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everyone's ideas 모두들의 생각들이 are heard 그러니까 이제 들어지고 경청이 되고 solution is developed 해결점이 만들어져요 뭐를 통해서 collaboration 협력을 통해서 이거 진짜 치사하게 코퍼레이션 하는 거 아니야? 꼭 한번 학교에 물어봐 주시길 바랄게요. 학원쌤이 이렇게 말하던데 혹시 쌤도 다르게 생각하시나요? 당황하면 이거 문제 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법 문제다 보니까 사실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하고 싶은 것은 조직의 포용성이 필요하다. 근데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했지만 구조화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공정하셨습니다. 오케이. 조직은 추구한다. 조직은 포용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성이랑 포화성 둘 다 효율적이지 않다는군요? 어디? 마지막 질문. 베타성은 포용성만큼이나 효율적이지 못하다. 포용성, 이게 이 문장 그대로 쓴 거야. 그러면은, 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포용성보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의미를 다. 만큼? 포용성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 만큼. 그냥 조금 더 직관적으로 쓸까? 포용성이 베타성보다 효과적이다. 포용성이 베타성보다 효과적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포용성을 또 가지고 할 건데요? 응? 포용성 어떻게 가져갈 건데?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긴 한데 여기 좀 두루뭉술하게 나와서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라. 이거 뭐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쓰는 거야? 기념적인 논문식. 그래.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 6월께 진짜 쉬웠거든. 그리고 내신 뒤지게 어렵게 나왔어요. 너무 이게 쉬워버려가지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모든 시험이, 모든 이 6월이 다 그랬어. 초봉 교수님이 들어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 두 질문만 했는데 잠깐 휴식하고 나머지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한번 일어나고 방금 바로 쉬는 시간에 만들어 혹시 가기 전에 이거 테이프로 할 사람은 카운터 앞에서 찍어놓고 가시면 돼요. 길버트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위대한 성자에 대한 우화, 세인트 성자에 대한 우화, 이건 우화 어떤 이야기, 바보 이야기 같은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자가 누구냐면 Who the leaders fellows in meditation? 그 이제 명상으로 자신들의 신도들을 이끌었던 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드는 습관의 우드 정도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
자, just as the fellows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they would be disrupted by a cat. They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mowing and bothering everyon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just as 한번 볼게요. just as는 그냥 한 단어처럼 꼭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얘는 사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이 혹은 뭐뭐일 때, 뭐뭐 막 빠질 때. 꼭 뭐뭐인 것처럼 사실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막 뭐뭐 할 때라는 것 두 가지의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고 이거는 두 번째 표현을 여기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실제가 일치된다. 왜 이런 말을 하냐? 얘 라이벌은 에즈이프입니다. 에즈이프 얘는 가정법이라서 시제가 일치가 안 되거든요. 그냥 썼던 시제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추종자들이 were dropping into their gen이라고 했는데 gen 밑에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복사됐나? 자, 불교의 선의 경지의 선 선의 경지에 빠질 즈음 빠질 때쯤 they would be disrupted. 아, 그들은 방해를 받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고양이가 뭐야? would walk through 걸어갈 거야. 템플을 뭐 하면서 컴마 찍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들은 그 걸어갈 거야. 야옹거리면서 그리고 모두를 방해하면서. 자, 여기 ing, ing 표현에 주의해 주시고 여기 고양이가 직접 하고 있는 분사 부분이기 때문에 주어가 cat이니까 ing로 받는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성자는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간단한 해결책을 떠올렸어요. He began to tie the cat. 그 고양이를 묶었어요. 어디에다가? 막대기에다가 묶었어요. 뭐 하는 동안? 명상하는 동안. 명상하는 동안 묶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this solution 요 디솔루션까지 나왔지. 요 해결책은 quickly developed into a ritual. 이제 빠르게 ritual이 됐대요. 뭐야? ritual. 의식으로 발전이 됐다. 그러면 명상하기 전에 계속 하던 행동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develop into ritual. 의식이 됐는데 고양이를 묶어라. 그 다음에 meditate second, 두 번째로 해라 라는 의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결국 죽었을 때 natural causes, 자연사, 자연적인 원인으로 자연사 했을 때 a religious crisis fell up. 자, 여기 그나마도 문장 삽입으로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은 딱히 이 질문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자, what a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to do. 자, have to 류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뭘 해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be supposed to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시도를 뭐 해야 되니?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without trying to cat to the pole? 그들이 어떻게 명상할 수 있겠니? 그들이 명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명상할 수 있을 것인가? without 하지 않은 채, 뭐 하지 않은 채? by the cat인데 without ing 이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역시나 ing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is story illustrates what I can invisible rules. What I call invisible rules.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se are habits and behaviors that have unnecessarily reached by into rules 라고 해서 이렇게 해줬을 때 그나마도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쓸데없이 규칙으로 굳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는 말이야. 쓸데없이 규칙으로 굳어진 습관들을 의미한다. 비록 written rules can be resistant to change, invisible ones are more stubborn. They are silent killers. 자, 쓰여진 규칙들은 can be resistant to change. 바꾸기 어렵겠지만, 저항할 수 있겠지만, invisible ones are more stubborn. 안 보이는 것들은 더 뭐하다? 완고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휘 대비라고 쓴 거다. 더 강하다라는 거. 그냥 더 쉬운 표현으로 했을 때는 우리 다 기억할 수 있도록 strong 거예요, strong. 더 강하다. 안 보이는 게 더 심하다. 이런 말이에요. 더 심하다. They are silent killer. 그것들은 침묵의 살인자들이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쓰여진 룰이라고 하는 것은 비접을한 거거든요. 비접을한 거. 이것들은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으나, 자, 안 보이는 룰들은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 뭐가 있을까? 쌤, 오락실을 다닐 때, 오락실 가본 사람 있어요? 네. 오락실을 가면은, 이렇게 게임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렇게 100원 걸거든? 그럼 비켜줘요. 안 보이는 룰이. 그거 어기면 싸움 나요. 진짜 빡쳐서 얘랑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진짜 뒷사람 패고 싶어. 뭐 그럴 정도로 거부할 수 없는 룰이. 자, 그럼 구조화하겠습니다. 자, 우화 이야기. 그래서 도입부로 이건 보이니? 그래서 이런 습관적인 보이지 않는 규칙 연우 다 적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또 생각나기를 메이플 열심히 하고 있는 자리요. 어쩌라. 그런 건 누가 정하는 규칙이야.
뭐 리니지 같은 거 할 때는 그때는 또 그 무시하는 아저씨들이 와서 시비를 걸곤 했었습니다. 불필요한 집들. 그렇게 해서 뉴비들이 다 나갔잖아요.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 B.F. Skinner carried out a series of experiments on rats using an invention that later became known as Skinner Box라고 했는데, 자, 뭐 하면서, 자, ing부터 처음부터 주의해 주시면 돼요. 주절의 주어는 이 양반, BK 스키너. 주절의 주어는 이 양반이기 때문에 ing에 처음부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으로 활동을 할 때, 하버드에서 연구원으로 활동을 할 때 스키너라는 사람은 carry out 어떤 뜻이지? 들고 가다일까요? 수행하다. 자, experiment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소리 나는 대로 쓸 건데. conducted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1년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rat 쥐들에게 뭐를 사용하는데 ing 또 주의하세요. 쌤이 자꾸 ing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pp로 나올 수 없다. 뭐를 사용해서, 발명을 사용해서 그것이 나중에 뭐라고 불리는 스키너 박스라고 불리게 되는 스키너 박스로 알려지게 되는 발명품을 사용해서 자, became known as 가수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 PP로 꼭 주의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지다. 자, 비동사는 상태고 become하고 get은 변화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뭐 일부 선생님들은 get 수동태다, became 수동태다, become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게 became이 됐든 got이 됐든 괜찮고 여기에 PP 써야 된다라는 점이고 PP인 이유 왜 그렇습니까? 해석상으로도 그렇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임에 주의합시다. A rat was placed in one of these boxes. 한 마리의 쥐가 이제 박스 속에 넣어져 있다. Which had a special bar fitted on the inside. 밭 속에 지금 어떻게 돼 있대? 그 박스 속에 스페셜 그 막대기를 가지고 특별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 Fitted on inside. 안쪽에 딱 맞춰진 그 막대를 가지고 있었다. 자, 바는 직접 끼울 수 없기 때문에 PP인데 이거 잘 구분 못 하시겠으면 쌤이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넣어보라고 했다. 그럼 바가 직접 피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가 피팅을 당했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고2라면. 자, every time the rat passes 다 쓰고 넘어갈게요. 자, every time the rat pressed this bar 쥐가 이거를 누를 때마다 쥐가 바를 누를 때마다 it was presented 위에서 나온 거랑 똑같네. presented 아 여기 아니었구나. 미안. it was presented with food 그것들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하는 건 누구? 레시아 레시 받고 있습니다. presented 그냥 기분 해도 돼. present with를 기본으로 바꿀 거야.
음식을 받았습니다. The rate of bar pressing was automatically recorded. 바를 누르는 그 비율은 자동적으로 기록됐습니다. PP 주의하시고 여기서 분사로 아마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initially 처음으로 처음에 the rat m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자, initially랑 accidentally 연결해보자.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순서 문제든 흐름을 내겠든 처음에는 이렇다라는 거야. 처음에 accidentally 우연히 누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우연히 누를 수밖에 없었다. Or simply out of curiosity 혹은 간단히 뭐 때문에 out of curiosity인데 out of 요즘 from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호기심으로부터. 자, 그런데 이 out of 꼭 있어야 돼요. out of 꼭 있어야 돼요. 자, 요 병렬이 지금 요 병렬이 부사병렬이에요. 부사병렬. 부사고 부사병렬 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명사만 들어오면 안 돼. 알겠어? Or curious or simply curiosity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전치사를 갖고 와서 부사구가 돼 줘야 된다고. 이 out of가 있어야 된다. 혹은 curiously는 아닌 것 같아요. 어디랑 accidentally랑 이 모든 부사구가 병렬이다. accidentally랑 병렬이다. 'n'에서 consequence, give 뭐야 receive some food 그 결과 음식을 받았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뭐의 문장이 이렇게 됐나라 하는 게 아니고 묶어버리세요. 그 결과로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게 동사 1번 조금 눈에 띄게 press랑 receive랑 병렬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press랑 receive랑 병렬 구조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혹은 호기심으로 누른 다음에 and receive some food 음식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고 지금 receive 동사 원형인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might 조동사 다음에 명렬인 거야. 조동사 다음에 명렬인 거야. 알겠어? 투부정사 동명사 다 한대요.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the rat learned the food appeared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묶어버려. appear 자동사 음식이 is appeared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learn the food was겠지 was appeared 쓸 수 없어요. be appeared 없어요. 그냥 appeared 자동사야. 음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목적절을 이끌고 있는 대시고요. 요거 문장 완전합니다. 일형식으로 문장 완전한 거야. 대시야 위치 들어올 수 없어.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Whenever 자 복합 관계 부사인데 복합자 붙어봤자 관계 부사예요. 이 말인즉슨 문장 뒤에 완전하면 된다. 복합 관계 대명사만 안 들어오면 된다. 알겠지? 왜? 문장이 완전하니까. 테스트까지 알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문장이 완전하니까. 다만 그래도 이 자동사도 있고 복합관계사도 있고 문장 완전도 있고 PP도 있어요. 얘는 서술 대비라고 써보자. 서술 대비.
그럼 또 볼 건데 또 N 나왔거든. N, 컴마 N이에요. 이제 완전히 그 행동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began to press it purposefully. 자, 여기 3번까지 병렬입니다. 3번 시작했을 것이다. 그것을 눌렀을 것이다. 이 뭔데? 빠지 빠. 아까 it은 rash였고 여기 있으면 빠예요. 그러면서 purposefully. 자, 이니셜리 해가지고 accidentally 혹은 curiously하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 purposefully로 바뀌게 됐다. 알겠지?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은 쥐가 학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In order to be fed. 자, 음식을 받기 위해서. fed. 자, 근데 이거 fed인데 수동태인데 여기 the food 해도 괜찮습니다. 사형식이니까 더 푸드 목적 오를 수 있어. 'Comparing results from rats,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barking behavior, with those that were not or were present with food at different rates.' 자, 그럼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결과를 비교를 할 것이다.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 그 결과가 뭐냐면 the positive reinforcement, 그 긍정적인 강화. 강화가 주어진 음식에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With those. 이렇게 묶어보도록 할게.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다시 바를 누르는 행동으로부터 음식을 받은 긍정적 강화를 받은 쥐들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누구와 함께 이 도수는 또 레츠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받은 자 혹은 were presented with. 아, 못 받은 자 혹은 받은 자 음식을 어떻게 다른 비율로 다른 비율로 음식을 받은 자 혹은 못 받은 자로 분명해졌다. 다른 비율로서 분명해졌다. 오케이. It became clear that 가주어 진주어 became clear, 확실해졌습니다. 베디아가 뭔데요? When food appeared as a consequence of rat's actions. 부사절. 자, 음식이 appeared. 이거 또 나왔어, 자동사. 뭐로써? 결과로써 나왔어, 뭘로? 쥐의 행동의 결과로서 음식이 등장했을 때. 주절. This influenced its future behavior. 이것은 그것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마지막 줄의 형광펜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럼 대주제는 뭐냐면 쥐가 제목을 써라 라고 하면 쥐가 학습을 했다. 쥐가 학습 능력이 있는가? 쥐의 행동이 쥐가 미래 행동에 영향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제목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 Comparing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아. 레츠가 반응이 있네. 응? 맨 마지막. 요거? 레츠. 그러면 또 아까 채원이 잘 물어봤어. 2차 반응이 뭐예요? 지칭 추론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칭 추론도 물어볼 것이다. 다음 주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것과 다른 것은 뭐 요 정도 하겠지? 네. 여기 비패드 있잖아요. 뭐요? 비패드. 어. 그 더 푸드.
Be the food good of others 아니 아니 Be fed the food가 된다 목적어 들어와도 된다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쥐 실험을 했는데 스킨 오브 박스지 먹대가 돌리면 음식이 나옴. 그래서 쥐의 학습 과정 첫 번째 우연 혹은 호기심으로 우연을 호기심으로 누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의도적으로 눌렀다 첫 줄에서는 너 글씨 많이 늘었네 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또 난리 났네 뒤의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학습된 효과의 결과를 알 것이다. 뭐 정도 봐주실 수 있겠고 자, 지칭추론 주의하라고 했고 중간에 서술형 주의하라고 했고 분사 어법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원문의 예의가 분사로 문제 나왔어요. 기억해요? giving으로 나왔거든요. 투기부였나? 자, 분사 주의해 주시면서 이거 마무리하면 되겠고 자, 숙제 얘기할 겁니다. 숙제 자, 쌤이 준 그 요 반쪽짜리 워크북 있잖아요. 워크북이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들까지 다 있거든. 이전에 배운 것들까지 다 있습니다. 근데 쌤이 뒷부분 워크북 어법만 지금 넣어놓은 상황이야. 왜냐하면 국회 흐름은 우리 다 함께 봤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눠준 모의고사 우리가 이거 워크북 다 해오시면 돼요. 이거 뒤에 뒷부분에 다 있거든. 워크북 다 완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쌤이 교과서 워크북에서 아껴놓은 부분이 있어. 혹시 갖고 있는 거 교과서 워크북에서 갖고 있는 거 아껴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영작입니다 파트 7쯤 될 거야
맞아? 아, 알고 교과서에 교과서. 아, 교과서 써놨다고 들고 다니지도 않아? 진우는 정리 안 해서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한 대 치고 싶군. 뭐야, 그 챕터 몇 시야? 어, 뒤에 있네. 워크북 체크? 뭐야? 애니메이션. 아, 워크북 체크. 워크북 체크 보면 아무튼 영작 있어요. 영작 해오시면 될 것 같고, 단어 오늘 쌤 새로 나눠준 거 받았어? 예. 어. 단어 암기인데 누적 단어 암기입니다. 누적으로 단어 암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랩터 숙제는 다 하셨나? 네, 우리 눈을 뜨시죠. 자, 요렇게 하고 지금 우리 저통고 2학년만 숙제가 조금 아까 채연이 말한 것처럼 많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선생님의 의도에 좀 잘 걸려든 것 같아요. 이거 문제를 하나 찾든 문제를 하나 만들든 대체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냐고. 내가 직접 타이핑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엄청 편집하고 있거든. 그래서 다음 주 내로는 대방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숙범하고 사원하도록 할게요. 뭐지? 자, 우리 숙제는 불구의 오답노트. 예, 데일리 테스트 흘린거 오답노트. 4월 28일 29 시험 뭐야. 아, 오케이. 어, 이름? 아, 이름 틀림없어. 이렇게 많이 들려요. 대충 풀었지. 오케이, 오케이. 로션. 형을 틀렸어.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기다리면서 찍어줄게.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오답 노트를 하라 말이야. 어? 자, 수연이 화요일까지 오답 노트 해서 오세요. 뭐요? 붙잡아? 질문을 지금 하는 거야? 아니면 뭐 그런 거야? 그러면 연구해가지고 내 다음 주에 해보세요. 뭐지? 답지에 보고 붙인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야, 이거? 4번
그래서 딱 이번 주에 우리 2주 남잖아. 뒤짐 주고 있나. 그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세요. 네. 사유를 얘기해보세요. 까먹었어요. 너도 딱 이번 주까지 만들 것이. 그렇지. 유아 안녕, 빠빠.